그러게. 음악회 보면 이제 그냥 파블로프의 개 아니에요? 반사 조건 반응인데 그냥 이제 조건 반사? 여러분은 다리를 찍으면 다리가 올라오나요? 저는 갑자기 이제 여기서 붕괴하는 사람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람 한 1,000명 모아놓고 딱 틀면은 갑자기 여기저기서 한 명씩 오늘 분개 영상이 많이 왔네요. 보겠습니다. 역순으로 갈게요. 뭐야? 失敗して裏切られ全てをなくしましたしかし今私は全てを支配しますこれが完全なる真意完全なる不可完全なる私だ。 아, 너무 좋은데? 노래가? 그래, 이거지. 버서커처럼. 아, 이거야. 잘 봤습니다. 진짜 좋은데 노래? 이때쯤 나온 류의 꿈의 콜라보. 야,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에반데? 캬, 뭐야? 어획? 레드 어획? 보라색이요. 근본 초기 색깔. 이건 솔직히 이거는 뭐 매출 나오든 안 나오든 류에 상관없었을 듯.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려고 하고 싶어서 한 거라. 이시키는 일자 수영복 버전? 아니 어디 멀리 간다 그러더니 수영하러 갔냐? 아니 개호감이네 진짜. 아, 이러니까 보기 좋다. 근데 어두운 스토리가 너무 많고 좀안 좋게 끝나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메인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하고 나서 좀 마음 안 좋은 애들 많아요. 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좀잘 됐으면 하는 좀 그런 애들이 많은데. 저런 거 보면 약간 뭐 정산은 아니지만 좀 대리만족도 된달까? 뭔가 나중에 좀 떠나가지고 저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잠깐만요. 중복이죠? 오케이, 이건 아 내가 3개 해왔어요, 3개.
아, 이거가 그거네. 나저때 무슨 화든 수는 줄? 갑자기 이러고 이러길래 분과 서드 공간의 일자 캐릭터 카드 지금 다운로드. 근데 이거를 좀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 감동을 이걸 아 이게 진짜 그래서 좋은데 이놈들 이벤트 하면 전부 개그캐로 만들어 여기 버림. 개발자들이 좀 그래 약간 커뮤니티 느낌이야 애들이. 아, 이 진짜 붕괴 이게 진짜 좋은데 사람한테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아 진짜 좋은 건데 붕괴 붕괴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루비아 팬메이드 영상. 남성 가수분이라는 게 진짜 대박이야. 아, 잠깐만. 오, 크다. 아, 마지막 후카는 진짜 좋아. 마지막 후카가 진짜 저게 너무 좋아요. 반장으로 딱 끝나는 게 진짜 너무 좋아. 저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님들아, 소리 커졌어요? 왜 커졌지? 커질 이유가 있나? 나는 커졌는데,
님들 왜 커지죠? 몇 퍼센트 정도 커진 것 같아요? 뭐 음질이 좋아졌다고요? 음질이 좋아졌다고? 아 잠깐 이거 알람 좀 커요? 알람? 방금 삥 하는 거? 약간 불안한데. 아 그러면은 만 원짜리 한번 써봐요. 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건 진짜 클 텐데. 장난이고요. 아니. 만 원. 아이고 소리 좀 줄었죠? 좀 줄였거든요. 지금 괜찮아? 약간 줄었다고요? 한번더 줄여볼게. 아이고 바지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난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져가세요. 야, 만 원은 어쩔 수 없다, 얘들아. 나 감정 조절 들어갈게. 이 부분 진짜 좋아. 이 부분이 진짜 좋아요. 가사 처음 봐. 야, 노래 개사기다 이거 진짜. 노래가 진짜 너무 사기다. 진짜 버티기 힘들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본거 같, 옛날에 본 건데, 이거 오늘 다시 볼 만하다, 이거는. 아니면요, 후카 연대기라는 영상도 있어요. 잠깐만. 아니, 궁금하긴 하다, 잠깐만. 와, 나 귀도가, 나 귀도가. 라이브잖아. 아, 버튜버예요? 홀로그램? 아니 근데 규지가 말하다 못해 감흥 수준인데요. 아나 진짜 잠깐만요. 아쇼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저 이게 원래 국민 가수죠. 원래 대박 가수. 원래 탑급 가수인데 붕괴 노래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카 편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게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에픽세븐 내가 하는데 갑자기 OST로 그냥 뭐 진짜 조용필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완전 탑급 가수분 모셔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죠? 그냥 가왕급 김나박이 4명에서 코러스로 해버린 거야. 2월도 접은 라이브로 부르던 없어서 못 불렀대. 그저 정도야? 김나박이 4명에서 코러스로 에픽세븐 노래를 불러준 거야. 진짜 대박이다. 야, 근데 4년치 잡힐만 하다. 왜냐면은 중국 투어만 하고 돌고 딱 중국 투어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딱 돌아오면은
2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와, 미쳤다, 오늘. 루비야, 좋은 거 알았는데, 오늘, 진짜, 모르겠어. 진짜 미치겠어. 아, 잠깐만, 이거 다음 영상 안 나오는데? 세계관 영상? 아, 이거 약간 투네이션 뭔가 버그 있네? 세무도 할 게임이면 보면 4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이 아니고 내 아들이 물려서 해도 다 못할 수도 있어. 루비아 가수가 15년쯤인가 슈스케 같은 곳에서 인지도 없고 지금은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50위 안에 듬. 50위 안에 든다고? 와, 미쳤다. 13억 명중 50이면 도대체 뭐예요? 왜안 나와? 또 껐다 켜야 되네. 야, 근데 애초에 중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면은 그거 경쟁률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1위 한 거야? 미쳤다. 아, 잠시만, 지금 영도가 쌓였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거 지금 또렉 걸렸어, 그때처럼. 이게 투네이션이 가끔 렉 걸리거든요. 나 이러면 트윕으로 옮겨. 잘해. 왜안 뜨냐? 떴다. 안 나오는데? 왜 이래? 나 이러면은 직접 들어가서 틀어줘야 되는데. 자,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 이것이 몇 주를 기다린 붕괴의 원기옥이다. 아니 근데 20 그러니까 뭐 어디가 고점이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좀 고점이다 뭐 이런 말 보긴 했는데. Greetings, captains. Welcome back to the Honkai Operations Center. As time flows forward, Fuhua has shaped the history under different names and identities. The eighth Hersher who calls herself Fuhua has now appeared before us. But who is she really? What has Fuhua undergone in 50,000 year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long and solitary life of a warrior. Fuhua was born in the lower district of a previous era metropolis. She grew up practicing martial arts after her father and lived a disciplined life. Due to her humble origin, plain appearance, and straight, reserved personality, Fuhua was a loner when she studied in Sapphire. Only until she saved a classmate during a zombie attack did she gain the acceptance of those around her and learn to warm up to people. 방찬선이요. But just when she was beginning to envision a bright future, fate forced her on a path that she had never imagined. The Honkai impact tore what she knew apart. The city was burned to the ground and her family and friends were killed. Fuhua fled and was saved by Moss Squad 5 leader Himiko. In a world where one could not survive alone, Fuhua could no longer afford to dream and was only left with the mission to eliminate Honkai. Fuhua joined Moth as a soldier, but she was still too weak to save anything. Cities fell. Billions of lives perished. Her savior, Himiko, died in the hands of her comrades after transforming into a Hersher. She only had the passion to defeat Honkai, not the power to realize it. In the face of an overwhelming enemy, was running away the best thing she could do? Fuhua did not accept her fate. Burning with a grudge against her fate, Fuhua was reborn after challenging death. In an experiment that was deemed lethal, Ikor miraculously fused with her and transformed her into a mantis. And the user of Key of Domination, as well as Feng Huang Down, the mantis brought home one victory after another, until the final Hersher descended. Humanity stood no chance in the decisive war. The few that survived forfeited their civilization. They put themselves into cryogenic sleep so they could start anew when the time arrives. And so Fuhua's story enters the next chapter. After 10 millennia of sleep, Fuhua was awakened as the executor of Project Ember.
whose mission was to guide the people of the new era in developing their civilization and resisting Honkai. Fu Hua was not alone in this. She was surrounded by lifelong friends who genuinely cared for her and wanted her to take back her life. Yet she lost all of them in a judgment-class Honkai disaster. Fu Hua became alone again. As a mantis, she is immortal. As the user of Feng Huang Down, her memories last forever. In Fu Hua's near-everlasting life, as fleeting as her interpersonal encounters may be, the inevitable parting that ensued would still scar her for life. With her last friend gone, Fu Hua closed off her heart. She secluded herself from the earthly world, carried on the mission of eliminating Honkai like the programmed robot. No mercy for the corrupted became her sole code of conduct. She only cared for the mortals' corruption, not their lives. In 1458 AD, Fu Hua founded the School of Taishuan at Mount Taishuan Shenzhou. It was to safeguard Shenzhou and cleanse the world of Honkai. The School of Taishuan, which only had 7 disciples, dominated the martial arts world with the Edge of Taishuan, a secret sword fighting style that could channel Honkai energy. To the ordinary people, Fu Hua was as untouchable as a celestial, and hence was named Phoenix. In 1475 AD, on the Kipchak steppes in Central Asia, Fu Hua single-handedly trounced Chicksaw's elite forces and their strongest Valkyrie, Kalin Kaslana. This battle also led Fu Hua's first encounter with Otto Apocalypse, her lifelong rival. In the next year, for reasons unknown, her 7 disciples mutinied and razed Mount Taishuan to the ground. Fu Hua was grievously injured, having lost her full power and immortality. Fu Hua temporarily withdrew from the world. Since she could not protect Shenzhou in a powerless state, she made a pact with Otto. Fu Hua joined Shixal and worked for Otto. In return, Otto pledged to watch over Shenzhou in her stead. In 2000 AD, the second Honkai eruption brought total destruction. It was later known as the most devastating Honkai disaster of the current era. In a few days, multiple major cities were destroyed, resulting in millions of casualties. In this war, Shixal and the anti-entropy fought back in full force. Fu Hua was dispatched to subdue the Hershers as a Shixal Valkyrie. In Fu Hua's long life, she has never ceased rethinking what fighting means so she may one day slay all Hershers and eliminate Honkai. By then, she had found the way of defeating a Hersher. With unparalleled combat experience and Feng Huang Down's power, Fu Hua overwhelmed the pseudo-Hersher of fire and temporarily suppressed the second Hersher who possessed 6 Hersher cores. Yet even with such nigh immeasurable power, she could not defeat the second Hersher who wa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will of Honkai. At the critical moment, Fu Hua sacrificed Feng Huang Down and her memories to activate Feng Huang Down's first power, Taishuan Eminence. It severely wounded the second Hersher and cut off her connection with the will of Honkai, creating an opening for humanity to turn the tables. Fighting this war cost Fu Hua her memories and most of her power. Over a decade later, Fu Hua enrolled at St. Freya as an undercover agent. She became the class monitor of Qiyana's class to surveil the activity of the Hersher of the Void inside Qiyana. Although she approached Qiyana and her friends with an ulterior motive, she regained long-lost friendships and bonds in a campus life full of joy and laughters. She carried out Otto's orders while secretly helping out Qiyana and her friends to protect an addictive yet fragile balance of fate. However, the mission of eliminating Honkai ultimately made her side with the other end. She took away Qiyana and helped Otto rouse the Hersher of the Void. Little did she know that Otto did not play by the contract. He only roused the Hersher for his selfish desires, not to protect others. To keep Fu Hua out of his plan, he shot her. To stop Otto's plan, Fu Hua activated Feng Huang Down's zeroth power before dying to transfer her sentience partially into the feathers and bind her sentience with Qiyana's soul. Feng Huang Down, which bore Fu Hua's sentience, led Himiko to the power that could confront the Hersher of the Void and provide the serum that could quell the Honkai energy inside Qiyana. When Bronya was trapped in Gray Serpent's Mind Labyrinth, Feng Huang Down appeared in time to help her escape. After the Hersher of the Void begot a Honkai eruption, Qiyana sunk into self-blame and loss.
It was Fuha's sentience that supported her and taught her how to harness the Hersher power. At last, to protect Kiana, Fuha's sentience burned herself out in the battle against Kevin and fell into a slumber. However, that was not the end of her story. After the Shixal battle, Otto repaired her body, only to revive a Fuha that was not the fighter who upheld her mission above all else and abolished her own desires. She had the looks of Fuha, but uttered frivolous, arrogant, and impetuous words. She had the memories of Fuha, but could not understand the motives underpinning them. She lulled Honkai as much as Fuha, but she was no different from Honkai in action. Purely driven by a desire for destruction, she destroyed. She killed Otto's clone and demolished half of Shixal's headquarters. To vent her desire for destruction, she fought Durandal and Kevin to trick Fuhua's sentience in Funhuan down into submitting to her. She varnished over her motive time and again. To win the trust of Kiana and Bronya, she lured them into her memories to elicit their sympathy. In the end, she was not Fuhua, but the eighth Hersher born from her memories. Perhaps to the eighth Hersher, this story that perpetuated itself for 50,000 years is an elaborated, pitiable tragedy. The Fuhua that constrained herself and lived solely for her mission was nothing but a failure. She wanted to become a better Fuhua. Perhaps the girl bathing in the sun on the grass 50,000 years ago would have had the same idea had she had learned the story of her life. It is a life that has seen too many betrayals, lies, and sacrifices. However, it is also a life that shaped Fuhua into the remarkable fighter that her friends believe in and rely upon. What does the future have in store for her? We will find out together. Oh. 잘 봤습니다. 어. 순회 왜 꼴리냐고 갔어. 기다려봐. 대충 인류 조지라고 태어난 율자도 붕괴 싫어할 정도로 호카 인생이 시궁창이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딱 그거죠. 율자가 원래 되게 화가 많은 애들인데 이제 그 인류 한번 조져보려고 딱 왔는데 얘 인생이 더 조졌어. 얘는 5만 년 동안 인생을 조졌어. 아니 씨, 아니 내가 아무리 붕괴로부터 태어났지만 이거 붕괴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나 약간 내 동족 혐오스럽네? 나 오늘부터 후카 인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 바뀐 거지. 자기가 봐도 아니었던 거죠. 잘 봤고요. 어? 이제 나온다. 가끔 이렇게 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대박이다. This could be crazy. No, no, Koki. 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씨. 개귀엽네. 냄새난 것으로. 아니, 잠깐만요. 오늘 미리 영도 쏘신 것도. 아니 이거는 오늘 그냥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같이 써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 훨씬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저거 듣고 끝내죠. 오늘 처음 써주신 루비야. 잖아. 야.
쟤는 100살 넘으니까. 지옥인데? 그냥?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좀 그렇지 않나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좀 궁금한데? 그 가수분이래요. 루비아 가수분. 어디서 많이 본 포맷이야?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거 채팅창에 링크 빨리 저장해놔야 돼. 이런 거는. 아 이거 그때 뭐라 쳐야 나오냐? 이거 진짜 그냥 한자야 제목이. 아 이거는 제가 특이도에 올릴까봐요. 아니 야 진짜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 근데 생각해보면 13만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차 5천만 번 돌려도 안 나올 수 있지만 14억 번 돌리면은 리니지도 못 버텨. 리니지 가차도 0.0000 몇 퍼 해놔도 신화 플러스 신화 플러스 신화 그 위에 유일 등급? 나무 위키의 주심이라 치면 저분 나오십니다. 13억 번 돌리면 NC도 못 버텨요. 나오게 돼 있어. 와. 13억 건드들.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전 지구가 70억이야. 70분의 13이 다 그 한 나라에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의 20%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이상할 건 없죠. 와, 진짜 미쳤는데? 야, 저 사람 진짜 대박이다. 제가 나중에 노래방 콘텐츠로 이거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열심히 연습해서. 난 진짜 이거 한 번은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진지하게 지금 한번 살짝 불러볼까? 한 소절? 안 돼, 가사를 모르겠네. 그럼 그 정도로 유명하면은 그냥 촬영하러 왔을 때 루비아 트로트 버전 이건 존귀하네요. 저 정도면은 그 분기 촬영 왔을 때 옆에 회사 건물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왔을걸? 타이프 볼륨 마이크 어플룸 자랑해도 되잖아. Life Bloom 뭐지? 황! 어이 바이더로든! 바로 왜 바로로
아, 그 멜로디 기억 안 나네요. 다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붕괴 스토리 다 밀고 거기에 나온 노래 다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다 불러달라고요? 일단 자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 있다기보다 내가 딱 원하는 거 하나만 골라봐. 하나 고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번 불러서 그 유튜브에 커버 노래 하나 그거 올려달라고. 가부르면 세미도 안 꼬고 10위 안에 들지! 그럼 세묘 성대 갈려서 휴방이야. 아니, 한국만 열심히 해볼게요, 한국만. 이거 최대한 연습을 좀 해가지고. 진짜 매일 아침 아파트 옥상에 가가지고 날달걀 먹고 창법 연습해가지고.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 지금은 뭐 있는지도 모르겠다, 후보가. 루디아 부른다면 이거로 코러스 넣어주길. これが完全なる正義。完全なる不可。完全なる私だ。来ましたよ。あ、きよちゃん面白いものはあります？任せてください。私にできないことはありません。賢い判断です。花を添えましょう。天命とネゲントロピーは無能です。英雄はケビンと私だけです。ケビンは燃え尽きた大地で誓いを立てた。彼は役に立たないことばかりするんですね。戦闘技術ならケビンよりも私のが上です。天下制裁のことを考えたら引き分けですかね。オットーと知り合った時、彼はまだ棺を背負った変わり者でしたよ。オットーが死なない限り、テルサさんはただの小娘。可能性があっても無駄です。オットーの顔面を殴った時の音は実に素晴らしかったです。メイさんが本気を出すとあんなにも強いんですね。人は見かけによらずです。私に任せれば失敗はさせません。準備できましたか？いつものペースですね。少し休んで英気を養いましょう。休息も必要です。変わった力のせいで動けませんね。飛べ！얘 피가 패요? 얘 피가 언제예요? 락쇼です. 워밍업이 すら なりませんね. 殴れる ものなら 殴ってごらん. その 軍隊で. 아, 기행으로 풀어? 意外ですね. 실패は 成功の 아, 내가 もと. 후카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네. たまに 실패 するのも 悪い ことではありません. 나 후카 1도 관심 없었거든요. 千里の 道 も 一歩 から. 오히려 약간 大掃除 の 時間 です. 私が来ました。やはり私を頼るんですね。やった、よし。弱すぎです。今日の相手は私を失望させないといいですね。おや、すごそうな相手ですね。面白い。相手は強い。私にしか倒せませんね。私一人で十分です。私は全てを変えます。야, 부금이 사라졌네, 이건. 으타! 이야! 今後, こういうのは いらないですね. 本物の ヒーローは, 苦しみを 経験しないと. 勝者たる者の 姿は, 何度 見ても 飽きません. 아, どうしました? 私を 探してます? 面白いことでもあります? あ, 나 근데 뽑을 캐릭 너무 많다. 私を突いたからには今度は私の番です。ポニッシングリード뽑아야 되는데. 行きましょう!
브라도 이번에 가차 내일 가차잖아. 지분데 토베마스요. 어떡하냐? 리리크. 私みたいに 夜更かししないでください。 早寝遅起きは体にいいですよ。 이 정도로 내가 좋아해 주는데 일곱에 나오겠죠? 시즈카니 早起きは嫌です。 하, どうして私はこんなに強いんですかね。 하, どうして私はこんなにかっこいいんですかね。 하, どうして私はこんなに優しいんですかね。 하, 今日も負けませんでした。 이ですか? 私を 褒めなさい。 楽しい時こそ踊らないと。 캐릭터성 얘가 최고다. 응, 素敵な 댄스でしょ? 라라라라. 아, 얘가 최고야. 어. 얘가 최고야. 그냥 얘가 최고야. 말도 안 돼, 그냥. 정상인 근데 지금 수준하는 인권의 한정 게임 이거 놓치면 전공. 어 잠깐만, 무법 백법 통상만 돼? 수준하도 뽑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되지? 응, 오케이. 그래서 좋다는 거였지. 館長、何か仕事をください。5万年分の記憶をゆっくり消化しないと。いや、확실히私は意識の律者です。何も考えない方が私の力にふさわしい。カラーの연기가좀달라。ハエデラ약간깨달은듯한그런목소리みたいなことはしないでください。희한아. 뭔지 아시죠? 딱 이 톤이야. 희한아. 얘는 그래도 좀 생기가 있어. 자, 맞습니다. 잠깐 이 영상은 저는 지난번에 차 타고 판교 한번 가본 뒤로 다시는 서울 근처를 갈 때 절대로 차 안 타는 걸로. 저 어제 개인 방송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까지 빅세븐 하다가 1시 정도에 잤거든요. 아예 빅세븐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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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세븐의 아이돌 쌤의 어제 구독자 1만 오! 달성했습니다. 에픽세븐으로 기반을 다지고. 네. 원 풀만 아니야 너? 아, 저희 이제 경쟁 게임 좀 잠입을 해가지고 보고요. 그러고 이제 돌아올라고. 모든 게 에픽세븐을 위함이다. 그쵸. 그럼 쌤의 에픽세븐 스트리머입니다. 모임! 쌤의 안에 있는 에픽의 율자임! 그게 아니라 내가 원신의 율자야. 잠입을 해서 눌러붙었네. 내가 차지했어. 애붕이들의 공격을 전부 다 튕겨내는. 야, 아니 자꾸 근데 렉이 걸리냐? 근데 루비아 이 노래가 Life blooms like a flower far away or by the road waiting for the one to find a way back home. Time flows across the world. There is always a longer way to go. Till they reach your arms, a matter there for you. Up against the stream, waterways will join us one. Tracing to the source, no more straight or lost. You will see path of light.
lies when love becomes carol. Could you please hear my voice that hungers for you? Oh, 기본적인 목소리가 좀 미쳤어. 엄청 너무 开心. 아니 해등절 이번에 그 드보르작이 자기 선조가 어떤 선녀한테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리월에서 저분 아니에요? 노래도 루비아 노래 들었던 거야. 선녀가 선조가 세메가 더빙한 캐릭터가 몇 개인데 싹가는 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 아니 목소리만 들으면 완전 선녀라고 생각했겠지. 아 이건 선녀의 목소리다. 이건 선녀의 노래다. 와. 진짜 시켰다. 주추적 다른 나라 필수 참여. 야, 아 약간 이어폰 키니까 안 돼. 야, 야, 야. 어 뭔가 좀 실력이 떨어졌는데. 너무 좋았다. 나도 추추적 은퇴할 때 됐나봐. 이제 붕괴수로 갈까봐. 아니 영도 지금 한참 남았어요. 지금 루비아 다섯 개 남았으니까 기다리세요. 딴 것도 있고. 왜 못 먹었어? 아 중심님이 안 나와서.
생각하면. 오, 약간 추금이 생각나. 개인적으로 좀 한 명이 부른 게 한 명의 그 그분이 부르니까 그런 거지. 뭐야, 우도진이었어? 얘네 다? 헉. 아. 근데 저 그냥 트레이션 자체가 엄청 느려졌네 지금. 너무 엄청. 아 근데 저거 진짜 약간 몰카하다가 사고 난적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사고 안난 것들 보는 건데, 그 수많은 몇십 년 동안의 몰카 동안 사고 한번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저 무서워 약간. 특히 그 광대에 몰카 찍는 사람들 있잖아. 그 광대 가지고 막 밤에 무섭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진짜 총 맞아도 할 말 없거든요. 무죄 아니야 진짜? 개 무서워. 어우 좋아. I'm Mr. King Tops. I'm the gamest in the land. I never play nice. I'm the devil's right hand man. I can't let you pass, 'cause you ain't done everything. Bring me those contracts. Bring on to the king. If you haven't finished your tasks and you work assiduously, no, I cannot let you pass. Don't you mess with me. Don't mess with King. Don't mess with King. Don't mess with me. Don't mess with King. I'll make sure you pay. Don't have time to mess around. I hope you will agree. Bring me those contracts. Pronto! Don't you mess with me. Don't mess with King Tides. Don't mess with me. 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게 더 어려울려나? 높은 목소리인데 낮은 음내기, 낮은 목소리인데 높은 음내기, 남자가 여자 목소리 얘기, 여자가 남자 목소리 얘기.
저음 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나 음악 쪽은 아예 몰라서 몰라. 아니면,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거 루비야 키 낮추면 부를 수 있나? 키 낮추면 그냥 높은 노래 그냥 막 부를 수 있나요? 내가 노래방을 잘안 가봐서 모르는데. 되려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그 영상 있어요. 그 어떤 그 스트리머 분이, BJ 분이 낙인 불러준다고 해놓고 이제 낙인 안 부르고 그냥. 그거 있거든요. 그냥 이제 그 장혁 흉내내는 거. 아, 그렇게 약간 후카 흉내 좀 내볼까? 그거 있었는데? 그. 아, 내가 개인적으로 슬플 때본 영상 중 하나거든요? 아, 이거다. 저 정도는 해야 이제 진짜 대기업 할수 있다 이거죠. 와, 이게 립싱크가 아니네. 아니 저거는 아 그러니까 저게 약간 그 진짜 역대급이란 말은 저런 데 써야 돼. 와 진짜. 와 이게 진짜 아까 봤던 것 같아 진짜. 아니 근데 저거 못 사지 않나 이제 루비아 가서 대학원 아 아니었어 쇼맨십과 잘생겼어 심지어 저분이 이제 아징 총각이잖아. 그 유명한 국보 가수래 저기서도. 뭐야? 갠신? Like a flower, far away, 유튜브 하면은 the 무조건 다 불러야 되는 건가? for the one to find the way.
띠리링. Against the stream, waterways will join us one. 이거 우리가 볼 때만 그런 거 아니야? 술집에서 제대로 콘서트 할 때는 눈물이 안 나. 눈물 있어요. 그게 딱 맞네. 어, 혹시 공개 다른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스타폴? 그거 좀 혹시 천원씩만 봐주실까? 멜로디 기억이 안 나는데. Life was like a flower, far away all by the road, waiting for the one to find a way back home. Time goes across the world, there is a way.아니 다 잘 부르냐 왜? 어 대박이다. 여기 세상에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 나만 못 부르는 거야? 아이고. 세매님,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떡하죠? 돈해를 멈출 수가 없어요. Lazy but dream. 그러면 잠시 와세요. 감사합니다. 마음 감사합니다. 아, 잘 만들었다. 공식이야? 아니, 공식이라고? 얘네 뭐야? 일부러 그래 더 받으려고! 어떻게 알았지? 설마 루비아예요? 아닌데? 雷 の律者 あなたの力になります。 그거요? 이
너무 좋아. 이 노래 부터 아니었어? 버스 가 진짜 노래가 진국이다. 찐 근본 애니 노래들 다 대기하고 있었네. 아니 진짜 지금 보니까 붕괴 노래 걸을 타선이 없네 진짜로. 얘 뭐 불렀어? Look out for yourself. I wake up to the sounds of the silence that allows for my mind to run around with my ear up to the ground and searching to behold the stories that I told when my back is to the world that was smiling when I turned. Tell you you're the greatest that once you damn they hate us. All the misery. Everybody wants to be my enemy. Spare the sympathy. Everybody wants to be my enemy. Look out for yourself, my enemy. 아우 잘 들었어. 아니 야 진짜 AI라고? 에이. 걸을 타선이 없다고요? 이미 뇌 속에서 붕괴가 일어나셨군요. 정 감사합니다. 아니 다 진짜 좋잖아. 아니 너 걸을 노래 있어? 진짜 좋은데? 어,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죄인가? 좋잖아. 뭐 안 좋아?
아타리 유메가 으제제제제제 오아에 냐리 아차이 유메아 좋잖아. 버티온이라고 노벨이네. 얼마나 잘한 건지 잘 모르긴 하는데.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영상 뜨는 거. 그거 보면은 진짜 이 정도면 프로 아니야? 싶은 거 진짜 많아. 말도 안 되는 그냥. 루비야 더 듣다가는 샘의 자다가 귀 하나 쳐들어올 듯이. 이 디테일스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여기 뒤에, 뒤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떠오는데 뭐야? 여기 후카 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 루비아 들리길래 여기 후카 있는 건 줄? 어? 호모? 공식이야? 이벤트라고? 말이 되나? 아니 진짜 개웃기네. 얘네 그냥 진짜 편하게 만드네. 그 편한 분위기로 만드네 확실히. 그 커뮤니티 하는 애들이 만드는 것 같아 진짜.
뭐야? 야, 퀄리티 개 좋다. 메이야. 엄만 줄. 엄만 줄 알았네. 终于来了吗? 오, 해피. 저스트 해피. 오, 연출 좋아. 뭐지? 나 퀵실버 같았어. 어? 나 뭘 추가해. 근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만든 건가?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설마 8장 전에 나온 거야? 8장 전에 나온 거야? 그냥 초반에? 아, 그냥 약간 컨셉 애니로 만든 건데. 근데 돈 많이 들었겠는데, 저 정도면. 어, 왔다. 이 도시를 비추는 어두운 밤하늘 달빛이 내 눈 속에 새겨져가네. 더 넓은 이 세상 속에 보잘것없는 날 비춰준 저 빛을 향해 손을 뻗었어. 소리 없이 쌓여왔던 너의 목소리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부서지고 터져간 모든 것을 다 찾을 그날이 나를 믿고 일어날 시간이야. Crash, 우리만 된 모든 것을.
이걸 원했어. 와, 스타폴 진짜 오랜만에 압도됐어. 루비아 음을 까먹었어. 반대로 루비아 음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붕괴의 다음에 붕괴 3 나왔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던 의회인 납치설이 가장 유령. 루에이, 당신은 대체? 와, 뭔 말이야? 왜 붕괴3 나왔냐고? 붕투 다음에? 붕투가 안 좋았어, 별로? 아, 붕차이가 붕투를 원신으로 있잖아. 뭘까? 나타나.
아크크 원신은 경극이나 들으라고? 와, 경극도 좋아. 경극도 진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다음 주 붕괴해야겠지? 당연히 하지. 야, 이걸 이제 어떻게 멈추냐? 이제 폭주하는 기관차야. 멈출 거였으면은 3장, 5장에서 날 멈췄어야 돼. 설산에서 멈췄어야지. 이제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예요. 더 이상 기관사의 의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냥 율자 각성을 해버렸어. 막고 싶으면 핵을 쏘든가. 잘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작아요? 지금 영도보다 내가 내 목소리 더 작아? 왜 이러지? 갑자기? 마이크? 이거... 지금 작다고요? 돈에 나올 때 작다는 거야? 지금 너무 작다고? 응? 위오요의 탄생은 친구의 이니셜인 H와 어이를 넣어서라고 지었는데 뭔가 이름이 심심한 것 같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춘에 미쿠의 미를 붙여서 미라고 결정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어? 예티 스테레오 마이크 지금 쓰고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뭐지? 마이크 출력이 뭐 문제 있나? 도네이션 나올 때? 지금 괜찮아요? 지금 평소대로 목소리야? 뭐지? 도네 소리가 근데 왜 이어폰 꼈다고 커지지? 나 이해할 수... 내 말 들려? 안 들려? 도네 소리가 너무 커졌나? 이거? 이거 이어폰 꼈을 때 도넷 소리가 되게 큰가 봐. 빼자 이제. 루비야 고컬로 듣는다고 이거 했는데 귀 녹겠다. 어때요? 목소리가 커졌다고? 이어폰이 뭔가 문제가 있나봐. 이어폰을 꼈을 때 뭔가 바뀌나 본데? 세팅이? 어때? 내 목소리 어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우리 평소 세팅이니까. 이게 이어폰 있을 때 그게 있네. 오케이? 딱 맞아요? 아우 노래 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약간 이게 약간 주인공 느낌? 노래 자체가? 약간 주인공 테마 같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닙니다. 그거 부를래. 아니다. 그냥 다음 노래 부를게요. 다음 노래. 아무거나 다음 노래 오는 거 부를게요. 무비한 혹시 오바 같긴 하고.
이거 다섯 번 음색이 내 취향인데 살짝. 뭔가 후드티 입고 편하게 그런 느낌. 되게 뭔가 펑키한 느낌이 있어. 되게 좋네. 알았습니다. 다음 노래. 이거 캐플로 붕괴가 딱 큰 노래가 이렇게 있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루비아, 스타폴, 여왕강림, 건율 또 하나 있는데 나이트 엔젤, 사이버 엔젤 다섯 개 다섯 개. 나이트 글로가 뭐였지? 나이트 글로 음 말해봐요. 음 멜로디가 뭐지? 나이트 글로. 아 마지막 소 내보내주고 내보내주고 이거. 뭔 유도야 장난해? 봐도 안 들어. 이제 자야 돼 이제. 오랜만에 다 들으니까 진짜 가슴 웅장해지네. 다음 주 화요일 브라 스토리 업데이트하고 목요일 붕괴 업데이트라 공식이 스포함. 다음 주 블루아카이브 4장 에덴 조약 4장 갈게요.
스타레일도 되게 기대되네. 스타레일도 노래가 기대된다. 스타레일 노래 뭐 나올까? Recently, they have a collaboration with a K-pop group called aespa. There's a limited time only summon event for a character named Karina that's going to end real soon, like January 5th. So you gotta get it soon. K-pop, yeah. If you know a K-pop group named aespa, so you may have to get into it ASAP whenever you can. That's gonna be cool. It's an excellent segue. Oh,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무슨 의도의 영상이지? 진짜 광고 받은 건가? 뭐지? 아. 우와, 야, 뭐였지? 들어왔는데? 몰라? 풍쌤 씨.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본 것 같아. 한국분인가? 근데 이름도 구라야. 뭐지? 클라이막스 부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져. 이제 맑아지는. 마치 유은이 사막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아요? 유튜브의 실드라 이제 막을 수 없어. 캠은 끝났어. 이제 유튜브의 시대. 버티브 하라고 떠미는데 한때에 사오면 이제 안 볼 거잖아. 아니 근데 버티브가
맞는 건 아니야. 모티브 한다고 해서 또 속상한 건 아니야. 그래서 될 놈들이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판때기 뭐 좋은 거 사온다고 되는 거 아니야. 또 오히려 경쟁은 더 심해요. 모티브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도 진짜 많이 생겼다가 많이 사라져요. 심지어 여기는 판때기 바꿔서 이제 설정 바꿔서 오기 때문에 엄청 많아 진짜 트라이가. 모티브는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제한된 표현력 안에서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받았는데 그만큼 해소할 수가 있냐고. 좋았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뭐 버튜버 회전문이란 게 있대요. 뭐 그게 뭐냐면 1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바톤 턴치에서 같은 팀한테 넘겨주는 거야. 피비보싱, 나 좀 자게 해줘. 몰라? 제목 선인? 피비? 아니 뭐 말하는 거지? 제목 선인? 어디 있어? 종이선인 PB? 제발 이제 그만 뭉겨줘. 나 진짜 피곤해 지칠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아니 나 굿나잇 할 뭐야 하고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어딨어? 안 보이는데 아예? 아니 아까 버글러스 때 씹혔어?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씹혔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화쇄 묵서 이거야? 화쇄 묵서 이거야? 뭐야? 아, 안 묵은 거 같은데? 이것도 있겠더라. 모델링이 없을 수가 없지. 私は九州の中で人々の儚い一生を見てきました。 아니 근데 붕괴 때부터 PB 잘 만들었네. 확실히 붕괴 때부터 확실히 좀 잘 만드는 그 티가 나네. PB하는 기똥차네.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 뭐야 화쇄 목소리 또 왔는데? 딱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보고 잘게요. 이 뒤로는 안 봅니다. 왜 시벌 엔젤이야? 왜 시벌 엔젤이에요?
아, 파이버. 시퍼렌즈. 왔네. 아, 어린 장군가? 여기서 더 풍성해지잖아. 그 일자 모드, 일자 할 때는. 약간 뭔가 좀 풍성하진 않아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이게 약간 궁서 사이버 엔젤이 진짜 사이버 느낌 나. 삐리릭 거리면서. 그러네. 진짜 에바 느낌이네 확실히. 근데 왜 에바 느낌 난지는 뭐 다 아니까. 아니 이쯤 오면은 에반게리온 원작자도 뭐 베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신 그거 사실상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거 드립치면서 다닐 수 있잖아. 나 오히려 자랑거리야. 이제 콜라보도 했으니까. 약간 지드래곤 하트브레이커 플로리다가 와가지고 같이 불러준 그런 느낌이야. 이제 애매한 거 종지 딱 매듭 지어주고. 근데 블루투는 이제 스토리 끝난 거 아니야? 걱정했어요? 아직 유지한다며. 스토리가 끝난데 어떻게 계속하는 거야? 안 끝났어? 망했다며. 아, 리셋부터 하고 또 하고 있다고? 아. 뭐야? 77율자랑 싸우고 있다고? 그럼 그냥 분규가 진 거네. 77트는 좀 추하잖아. 그건 인간이 이긴 거야. 아니 막 12트, 13트까지는 뭐 이 새끼 열심히 하네? 싶은데 77트는 뇌절이지. 와! 나 이거 알아. 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좋은데? 뭐라 원곡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음이 기억나. 루비아도 원곡 가서 이쁘잖아. 왜 이렇게 다들 이쁘고 노래 잘 부르는 걸까?
와 근데 여기 배경이 어디야? 개 신기하다. 양자의 바다 아니야 여기? 양자의 바다에서 녹음하셨나? 더 이상 못 들어. 이제 퇴근해야 돼. 이건 진짜 못 보겠다. 아니 난 루비아보단 이게 낫나? 와 뭐야 붕괴야? 아 이게 붕괴 후서라고. 아 7초짜리? 오케이. 先生、アリスの携帯ゲーム機のHP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燃えご？MMDや？公式が回復してから物質を出たはずなのに、どうしてでしょう？え？寒い日はバッテリーが下がって減りが早くなると。なるほど。先生は物知りですね。これからは予備のバッテリーをアイテムボックス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りそうです。 もしかして先生が最近外に出ないのも寒いからですか？ 어? 先生の HP も 寒さで下がってき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ダメです。 HP가 0になる前に アリスが温めてあげます。 えい。 빨망사기? 오래? 先生 아타카이です。 로봇이라 그런 거 쓸 줄. 아 이거는 본 거죠? 그죠? 이게 마지막 영상이었는데 이걸 아까 제가 유튜브로 직접 보여드렸죠. 영상 다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아까 같이 봤고요. 아 잠깐만 나 진짜 안 돼. 오케이 여러분 오늘 엔딩곡 틀겠습니다. 끝이야 이제.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마음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 많았다. 공개 다음 23장은 토요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아! 야 토요일 안 된다. 일요일 날 해야 된다. 토요일 안 돼. 토요일 원치 마인드요. 그러면 2시부터 12시까지 때릴까? 한 번에 하는 게 낫나요? 나 아직 약속 안 했어. 2시부터 12시까지 할까요? 물어봤을 뿐이에요. 갑자기 무섭네. 23장을 그래 23장 원치하고 하자. 토요일날 토요일날 하자. 낙원 있잖아요. 낙원을 언제 해야 된다고 했지?
낙원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메인은 아닌 거지. 25장 끝나고 낙원이란 게 생겨요? 아, 메인이야? 오케이. 어차피 낙원은 제가 까먹을 때도 못 까먹어요. 낙원에 좀 이제 낙원 지킴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르체 순차에 나올 거야. 25장 끝나고 이제 26장 할까 하면 이제 낙원 안 하시나요? 장난하시나요? 공개 접으셨나요? 인카네이션. 저때 되게 영세한 게임사 아니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음악까지 잡고 갔지? 아 최고일 거야. 바다의 율자 나왔어. 별의별 율자 다 나오고 있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붕괴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붕괴는 토요일, 그리고 내일은 블루아카이브 가챠 그리고 원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오겠습니다. 안녕.